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가재를 잡으러 왔는데, 저번에 세리 아빠님께서 가재를 엄청 많이 잡은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오늘 굉장히 독특한 먹이를 가지고 오늘 가재 통발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 아빠입니다. 네, 오늘 세리 아빠 형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당한 청년 여러분입니다. 평강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산으로 오셨네요. 아, 옆 동네 한번 놀러 왔습니다. 아, 옆 동네이십니까. 네, 우선은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자, 내려갑니다. 와, 저기 물 왜 이렇게 맑아요 오늘? 오, 시원해. 닥터피시, 닥터피시, 먹으면 너네 죽는다잉. 전염병 울마 무 좀. 야, 이게 다슬기 많네. 여러분들, 이게 계곡에 가시거나 그럴 때 다슬기를 보통 많이들 잡으시는데요, 잡아서 먹는 거는 금지체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잡는 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님, 이게 금지체장이 몇 센치죠? 1.5cm 이하는 잡으시면 안 돼요. 풀어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부가 한탄강에서 잡아온 누치, 요걸로 가재를 잡는다고 요걸 가져왔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요. 일단 넣어볼게요. 야, 딱 맞네 사이즈. 자, 이거는 어부 거. 아, 제 거가 된 건가요, 제 거? 제일 찍게 잡는 사람이 저기 내일 박속이. 아, 좋죠. 저희가 오늘 가재를 좀 많이 잡기 위해서 통발을 이게 몇 시간 두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둘 거예요. 내일 아침에 수거하러 올 거거든요. 아침에. 제 생각에 한 100마리 잡힐 겁니다 아마. 자, 한번 통발 넣어볼게요. 괜찮아요. 여기다 놓을게요. 우선 첫 번째 통발 저기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누치 하나 넣고요. 저는 이제 좀 사기템이죠. 삼겹살 넣을 거예요. 저는 누치 안 넣을 거예요. 우선... 아, 안 돼.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있어요? 둘 옆에. 둘 되게 많은데요? 오, 있다. 어디? 찾았어. 나 못 찾았어. 둘 옆에요. 오, 저.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 가운데. 명당 자리. 자, 여러분들 아시죠? 돼지 삼겹살입니다. 이것도 또 나름 또 비싼 고기여가지고 지금 흙이 묻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고기를 사왔어요. 형한테는 누치 주고 너는 삼겹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형님도 삼겹살이잖아요. 맞아 이거? 아, 아니요. 여기 어부님이 누치, 형님 삼겹살. 아, 그렇구나. 저희 같은 팀입니다. 아, 우리 같은 팀이야? 자, 우선 삼겹살 반을 자를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아, 비싼 삼겹살이네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여기다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바로 넣겠습니다. 이야, 이거 통발도 그냥 막내면 안 되고 진짜 잘 넣어야 돼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딱 올라오고 되게. 자, 여러분들 치가지 한 마리 찾았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네, 가재는 여러분들이 잡아서 키우거나 그러고 싶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계곡에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냉수 종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야 되고 해서 인공적으로 집에서 사육하기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적응시켜서 잘 기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기생충이 여기 이상하게 기생충이 없어 진짜로. 깨끗한 거거든요. 여기 가재가 진짜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부님이랑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잡았어요? 와, 드디어 잡았다. 야, 아, 처음 잡아보네. 야, 우와, 여기 또 이리로. 야, 크다. 암컷이다. 크네. 와, 가재 엄청 커요. 잡아봐. 작은 거 풀어주고. 네. 작은 거 풀어주고 큰 거 한번 잡아보세요. 어, 여기 지금 간다. 여기 신발 신고 있어서. 아, 잡아드릴게요, 그럼. 네. 오. 아! 깜짝이야. 어디 갔어요? 가재 막 잡으면 물립니다. 이게 세 번째 통발인 거죠? 마지막 통발. 어, 이 정도만 해도 들어오나요? 가재 장인님.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들어오겠죠. 여기 몇 마리 정도 예상, 박사님? 박사님. 한 47마리. 아, 47마리. 47마리. 제 생각에 17마리입니다. 17마리. 17마리? 전 10마리. 어, 왜 점점 작아지? 자신감이.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우선 설치를 했고, 가서 이제 저녁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자고 아침 일찍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치가 이제 민물고기 중에서 잘 먹는 생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재들이 잡식성이고 해가지고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되고, 삼겹살은 뭐 무조건 잘 나올 겁니다. 우선은 몇 마리가 나올지 한번 내일 보면 알겠죠? 응? 이렇게만 해도 안에서 그냥 여기 깡패를 때려가지고. 맛있다. 벌집력은 좋고. 자, 여러분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가재 통발 수거하러 왔습니다. 몇 마리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200마리요. 아, 200마리예요? 200마리. 야, 오늘 기대가 큽니다. 어부님이 어제 풀이 많다고 낫을 가지고 오셔서 아예 조사 버리고 있어요, 진짜. 뭐 있어요? 가재 백각지. 자, 꺼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많다, 많다. 미쳤다. 미치와. 와. 와, 뭐야. 자, 오픈할게요. 와, 미쳤다. 여기 안에 보이시죠? 이제 부어볼게요. 야. 와, 대박이다. 이거만 해도 한 4-50마리 되지 않을까요? 제가 버들치 이건 살려줄게요. 살려줘. 대박. 아, 누치를 좋아하는구나. 자, 우선 2차 포인트 바로 가시죠. 누치 사실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역시 어부님의 어복이. 누치 너무 좋다. 네, 참고로 이거 잡아서 저희 가져가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방생 그대로 다 할 겁니다. 와, 진짜 많네. 과연 와, 여기는 물고기가 더 많네요. 물고기가 많고 가재가 커요. 와, 진짜 많다. 이거 부어볼까요? 자. 와, 어떻게 이게 통발 두 번 만에 이렇게 잡히지? 전 버들치 방생해 줄게요. 와, 이게 진짜 대박이다. 우와, 색깔도 이쁜데. 수컷입니다, 여러분. 이 가재가 딱 보면 수컷 암컷, 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크고 넓은 거는 짧고 넓고 한 거는 이제 암컷이에요. 이제 포란하기 위해서 좋은 거고, 수컷은 딱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얇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방생해 줄 거고, 우선은 세계 통발로 몇 마리 잡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도 육지로 벌써 올라왔네. 고급 촬영, 이제 수중 촬영. 대박이다. 자,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 뚜루뚜루뚜. 아, 여기는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네. 오, 땅에 막 떨어져요. 지금 네 마리. 100마리는 넘었다, 확실히. 100마리 넘었지. 그러면 많아. 먹어볼게. 와. 쏟아지네, 막 쏟아져. 좀, 죽어야지. 근데 누치가 확실히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삼겹살보다. 누치에는 버들치가 안 좋아하네. 네, 삼겹살을 넣으니까 누치가 뭐였고, 아니, 버들치가 뭐였고. 이거는 이 친구들은 이제 풀어주도록 하고요. 진짜 가재가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거든요. 낙엽 같은 거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오늘 진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와. 네, 여기다가 이제 골고루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기한 가재를. 여기 한 20마리. 아, 됐어. 여기 150마리 더 잡혔던 곳이죠? 이야, 넘버. 와, 진짜 많은데, 한번 수중캠으로 찍어보자면, 이렇게 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참가재가 많이 많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먹을 게 별로 없으니 굳이 잡아먹지 마세요. 참기 먹으면 좋죠.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청년어부님께서 가져온 루치랑 해가지고 한번 가재를 잡아봤는데, 사실 삼겹살은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와, 역시 어부시다 보니까 루치로 가지 잡는 거 어복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집에서 안 쓰는 고기 가지고 있는 거라서. 버리는 고기. 아, 버리는 고기로도 이 정도 한다. 예.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채니 아빠님, 그 다음에 청년 아버님도 채널 눌러서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어, 뭐야? 뭐야, 군무예요? 군무 아니야?